기억에 남는 거는 여자분이 오셨어요. 이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들이 연락하면 막 화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락도 못 하다가 한두달 있다 발견되시고. 집주인분들은 맨날 술만 먹더니 결국에 갈 때까지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필요하지만 가족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 이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감정적으로 좀 데미지가 없다 그러면 거짓말일 것 네. 같은데, 이런 건 어떻게 추스리세요? 뭐, 딱히 추스리는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밥도 못 먹고, 하루 동안 밥도 못 먹고 그랬어요. 제가 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밥도 못 먹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저희 팀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일 끝나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달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유가족들이 오신 적은 있으세요? 거의 이제 반반이세요. 이제 아예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는 데도 있고, 유가족분들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오셔도 저희한테 이제 하소연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고인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고인에 대한 안타까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소연들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렇게 보통 어떤 얘기들을 하시나요? 기억에 남는 거는 동생분이신데, 남자 동생분이신데, 여자분이 오셨어요. 누나시겠죠? 누나분이 오셔가지고, 이분이 그 신천지에 빠져서 가족들이랑 다 연락을 끊고, 뭐 나중에는 진짜 가족들이 연락하면 막 화내고 막 그랬었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락도 못 하다가 보니까는 뭐한두달 있다 발견되시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아이고, 그 어찌됐건 이분들이 집그다 임대로 사셨을 거 아니에요? 거의 거의 대부분, 보통 자가가 없으시죠? 100이면 100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집주인분들은 약간 유가족분들이랑 반응이 좀 다르긴 하죠. 사실, 발 동동 구르시면서,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맨날 술만 먹더니, 결국에 갈 때까지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본인의 이 임대를 놔야 되는데 본인한테 피해를 끼치게 되니까 굉장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거의 저희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 이렇게 전화 문의도 많이 오시고, 저희 만나서도 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그런 현장에 이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일하시다가? 그렇죠. 뭐라고 하시나요, 보통? 저희는 사실 이제 이 일들을 되게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름 같은 경우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시면, 여름 같은 경우는 부패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옆집 같은 경우를 벌써 다 알고, 뭐, 소문이 다 나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고인에 대해서 뭐, 그 평소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어떻게 인성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또 요즘에는 또 그냥 아예 옆집이라도 얼굴 모르고 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바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바로 그냥 방 빼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쪽 일 시작하시고 나서 네.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제가 그냥 일반 청소하는 줄 알아요. 뭐 특별히 얘기한 적도 없고 제가 뭐 자랑한 적도 없는데 우연히 이제 친구 한 명이 알게 돼서 제 친한 친구들은 이제 다 알게 됐는데 거의 대부분 대단하다, 정말 좋은 일 한다, 뭐 그 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뭐 일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네. 뭐 친구들을 만나서 술자리를 가지다가도 네. 뭐 본인 직업을 좀 위장해 보신 적도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위장해 본 적은 없고요. 뭐 물어보면 솔직하게 다 답을 해줬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막 자랑 삼아서 뭐 사진 보여주고 뭐 나 이런 일 한다, 이런 현장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고인에 대해서 좀 예의 같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굳이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저는 대단히 좀 만족스럽고 자부심도 갖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프라이드도 좀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쪽 일을 하시면서 네. 이렇게 좀 제도나 이런 쪽에 바라는 점이 있으세요? 그렇죠. 이제 너무 이렇게 무연고 사망자들도 있고 한데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이제 거의 생활이 많이 어려운데 또 저희가 가서 이 청소를 하게 되면 또 비용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부담이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원이 되는 지역들도 있어요. 서울 일부 지역들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게 좀 국가적으로 조금 사회 문제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제도 개선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뭐 이렇게 일을 하시고 나서 네. 마땅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찌됐건 오늘 너무 얘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요즘에는 사실 저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이 연세가 되고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면, 그냥 외딴 데에다가 방을 얻어 놓으시고, 그냥 아예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연락을 너무 뜨문뜨문하니까, 막. 4개월, 5개월 만에 하니까는 언제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가족들끼리 좀 끈끈해지고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점들이 좀 많이 안타깝고요. 일단은 사회적으로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관심도 필요하지만 가족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는다면은 이 일을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나라에서 또 조금 관심을 더 가져줘서 네. 좋은 제도가 얼른 더 만들어져서 많은 네. 분들이 좀 혜택을 조금 더 봐서 가시는 길에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랬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